조금 분류되긴 하죠. 탈모가 있으신데 아무것도 안 해보신 분은 탈모치료를 하면서 수술을 병행을 하게 하고요. 아니면 여유가 있으시면 치료부터 좀 어느 정도 기간 해보고 뭐 3개월, 한 6개월 이 정도 이제 치료 경과를 보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거를 많이 하는데, 탈모가 아니고 혹은 탈모가 있더라도 아주 속도가 느리거나 초기 탈모인 경우는 모발 이식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미용적으로 하는 분들은 바로 모발 이식을 하니까, 정수리 탈모라든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만 한 정도 상태면 모발 이식 수술을 하고는 좋은 적응증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탈모 치료만 하거나 탈모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면서 가는 거죠. 모든 형태의 탈모에 모발 이식이 적합한 건 아닙니다. 모발 이식을 했을 때 제일 좋은 효과를 보시는 거는 대부분이 M자 탈모,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남성형 탈모 환자분이세요. 반면에 정수리 탈모 같은 경우에는 모발의 밀도 자체가 떨어진 케이스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머리카락이 있긴 있는데 많이 얇아져서 두피가 비치는 그런 경우에요. 물론 드물게 정수리의 굉장히 좁은 영역에 밀도가 급격하게 감소해 있는 특이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넓은 영역이 확산성 패턴으로 밀도가 떨어지시는 경우는 저희가 고밀도로 이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발 이식으로는 좋은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우세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두피 문신이라거나 탈모 치료, 그러니까 성장인자 주사 같은 것들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가늘어져 있는 머리카락 탈모에서는 주사 치료를 먼저 좀 권유해 드리는 편이고, 모낭들은 다 잘 있는데 그 모낭에서 자란 머리들이 가늘어지니까 두피가 보이고, 그런 분들에서는 기존에 있는 모낭들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생착률도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모낭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먼저 치료부터 권유해 드리는 거죠. 치료를 했을 때 그 치료에 잘 반응을 해서 기존에 이렇게 가늘어져 있던 머리카락들이 굵어지면 탈모가 많이 치료가 완화가 돼요. 어떤 분들은 모낭들이 좀 사라져서 이렇게 군데군데 좀 그냥 구멍만 뚫려 있는 모낭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주사치료를 해도 머리가 나도 엄청 가늘게 나요. 엄청 가늘게 나는 것보다는 거기에 이제 뒤에서 굵은 모낭을 뽑아가지고 넣었을 때 머리카락이 이제 잘 자라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가는 머리들이 있으면 주사치료도 같이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